네, 미국 현재 경제 동향과 소식들 전해드리는 맨해튼아웃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매주 이 시간에는 저희 오하이유 주립대학교 자산관리학과의 겸임 교수이자 JC 회계법인의 대표로 계신 지호준 박사님과 연결해보고 있습니다. 박사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가 지난주에 발표된 미국의 한 가지 경제 지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5월 CPI 지수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워낙 시장에서 관심도도 크고요. 또 내일 발표된 FOMC 의사록과 연계돼서도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박사님의 관점에 대해서도 들어보도록 할 텐데 일단은 이 지수 자체에 대한 분석과 함께 정부나 시장의 반응에 대한 해석을 정리해 주세요. 네, 지난주에 노동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5월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CPI가 1년 전에 비해서 5% 이상 급등했다고 합니다. 12개월 기준의 상승폭만 보더라도 2008년 8월 당시에 있었던 5.3% 이후에 가장 컸던 그런 지표의 상승이 있었는데요. 지난 4월에 CPI가 4.2%가 늘어나서 시장에 큰 충격을 줬었는데 불과 한 달 만에 그 수치가 훨씬 이렇게 훌쩍 뛰어넘는 그런 저희가 발표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물가 상승에 대한 투자자들과 또 정부 간에 약간 온도차가 있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투자은행과 또는 자산 운용사들 중심으로 이 물가 상승이 가져올 불확실성에 대해서 인플레에 대한 장기화 전략의 필요성 또는 포트폴리오의 어떤 재구성의 필요성을 심심치 않게 발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궁극적으로는 금리 인상이 에 대한 변수를 대비한다는 것이 어떤 대세적인 분위기입니다. 반면에 정부의 경우에는 지금 심심치 않게 또 심상치 않게 오르는 이런 물가 상승과 더불어서 이 천문학적인 공적 자금이 시장에 투자되어서 겨우 살려놓은 이 경기 회복의 갈림길에서 고심하는 모습을 저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현재 이런 물가 상승의 현상을 transitory inflation이라고 칭하면서 이런 것들이 팬데믹 이후에 어떤 일시적인 물가 상승이라고 보는 견해를 갖고 있는데요.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수요일 또 오늘 내일에 있을 FOMC 미팅,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이런 미팅에 대한 어떤 논의 결과와 또 발표에 따라서 시장의 반응이 매우 민감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기관에서는 이번 물가 상승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데 반면에 정부에서는 이번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일 거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런 엇갈린 시선들에 대해서 짚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미국민들은 실제로 이 물가 상승을 얼마나 체감하고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미국 소비자들의 반응은 어떻게 나오고 있을까요? 네, 앞서 물가 상승에 대한 정부와 또 시장의 온도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표를 바탕으로 한 물가 상승에 대한 분석과 실제 소비자가 겪는 체감하고 있는 이 물가 상승에 대한 온도 차도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물가 상승에 대한 소비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분야는 휘발유 가격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한 달 전에 있었던 송유관 해킹 사건 이후에 시작된 이 휘발유 가격의 상승이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어서 한 20%에서 30% 가량이 상승되어서 형성되고 있습니다. 가격 자체가 앞으로도 아마 당분간은 이런 상승세가 계속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 휘발유 가격의 상승은 곧바로 시장 물가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어떤 상품의 경우는 이 체감되는 물가 상승, 가격 상승이 두 배를 넘어서는 경우도 적지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소비 시장이 갖는 이 체감 물가 상승이 지표들을 상회하고 있다 보니까 적지 않은 경제학자들 또는 전문가들이 이 가파른 물가 상승에 대한 소비 심리의 위축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 이 물가에 민감한 비교적 민감한 소비 계층, 예를 들면 중산층 또는 젊은 소비층 중심으로 소비 위축 현상에 가파르게 또는 빠르게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미국민들이 체감하고 있는 정도에 비해서 오히려 지표 자체는 그렇게 놀라운 수준은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사실 체감 물가가 이렇게나 높을 경우에 미국의 소비가 크게 타격을 입을 수 있고 이는 경제 전반이 흔들릴 수 있는 어떤 심각한 상황으로 초래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물가 상승의 추이는 계속해서 주시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마지막 질문 드리도록 할게요. 이 물가 상승을 야기시킨 가장 주된 원인은 뭐라고 보시는지 그리고 CPI 지수의 상승에 가장 크게 기여한 업종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인지 정리 부탁드릴게요.
네, 물가 상승은 지난 한 주간 동안 그 언론에서 많이 거의 매일마다 화제가 되고 있는 그런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불확실성 속에서 정부, 시장 또는 소비자 모두가 함께 동의하는 부분은 물가 상승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공급과 수요의 심각한 불균형을 둘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혼론의 소비 시장과 또 불확실한 물가 상승의 상황에서 좀더 관심 있게 저희가 봐야 될 그런 몇 가지 분야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부동산 시장과 건축 시장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 번 저희가 그 논의하고 말씀 나눴던 것처럼 이 건축 자재 가격이 정말 심각하게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더불어서 자재에 대한 공급 부족 현상은 지난 1월 이후에, 아니 12월 이후에 계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런 부동산 경기 또 공급의 부족 현상이 함께 어우러져서 지금 매물 공급에 대한 부족 현상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고, 지난달에 말씀드렸을 땐 품귀라는 단어를 썼었는데, 이제는 품귀를 넘어서서 구매를 포기하는 그런 그 수요자들이, 속속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더불어서 저희가 눈여겨봐야 될 분야는 음식 가격, 또이 시장 장바구니 가격이 되겠죠. 실제적인 체감 경기, 체감 물가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유통 물가가 엄청나게 상승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실제 수요하는 수요자들 또는 외식 업종 중심으로 공급에 대한 부족 현상이 정말 심각한 상황이고요. 특별히 3월 이후에 리오프닝이 확대가 되면서 외식 수요가 엄청나게 또 확대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육류 또는 음식 자재는 공급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막 이렇게 미처 따라주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부족 현상이 외식 쪽에서도 또는 레저 업계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좀 눈여겨보아야 될 부분은 고용 시장이 될수 있겠습니다. 고용 시장의 물가 상승은 다시 말해서 임금에 올라가는 그 임금에 대한 인상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이런 인력 공급이 또 동시에 이 고용 시장에서 심각하게 부족한 상황에서 또그 임금이 올라가야 되는 그런 상황, 이두 가지의 모습이 고용 시장의 이게 그어 공급과 수요의 심각한 불균형을 그 초래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실제로 많은 업종에서 또 많은 업체들이 영업 일수를 조절하거나 또는 영업 시간을 조절해서 이런 부족 현상을 채우려는 그런 자구책을 찾고 있는데 참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과는 사실 최저임금과 직접적 연관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바이든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최저임금에 대한 부분을 많이 제시를 했었죠. 그러나 그 스몰 비즈니스들의 이런 그 압박과 또 스몰 비즈니스들의 그 반대가 심해서 실제적으로 시행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고용시장 이런 불균형, 특별히 그 공급이 부족한 현상에서 자연스럽게 지금 임금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바이든 정부가 초기에 강조했었던 이그 최저임금, 현재는 7불 25전인데 아마 15불대로 올라가는 데는 어렵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조심스럽게 가져보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물가 상승을 야기시킨 가장 주된 원인으로는 공급은 부족한데 수요는 높았다. 우리가 이렇게 충분히 다소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셨고요. 또그 안에서 부동산과 식료품, 고용시장의 어떤 불균형이 가장 도드라졌다라는 점을 짚어 주셨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저희가 내일 공개될 연준의 FOMC 정례회의 결과를 기다리면서 이번에 발표된 CPI 지수에 대한 자세한 분석 만나봤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은 제이씨 회계법인의 대표로 계신 지호준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